500멘트 어케 해야 함. 오글거리는 거 말고 생각이 안 나. 진짜 좋은 거 있거든요. 기다려보세요. 내가 전문가만 모셔오. 픽업 아티스트가 알려주는 키스하는 방법. 유치하지만 재밌는 이야기로 뽀뽀하라. 픽업 아티스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토마토 신공이다. 남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? 여 뭔데? 토마토 이야기인데 이건 귓속말로 해야 재밌어. 학원 귓속말로. 토마토가 있었는데 어느 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. 귀엽게 퉁퉁 튀기면서. 근데 지나가는 트럭이 밟아버렸거든. 불쌍하지. 그게 터질 때 어떤 소리가 난 줄 알아? 몰라. 이런 그냥 그거를 가만 둬? 종이가 아까워. 종이가 아마존에는 지금 수많은 나무들이 이 종이 조각을 한 장 만들겠다고 갈려나가고 있는데 지구야 미안해. 이런 거 개많아 진짜로. 바비 보약. 우리 조만간 몸에 좋은 보약 한첩해요. 여자 맨 보약 바비 보약. 뭐야 이게 도대체. 아니 이런 거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던 거 아니야. 그러니까 혹시 부동산에 관심 있으세요? 제가 이번에 동경과 홍콩 마드리드에 호텔하고 별장 구입했거든요. 임대료도 꽤 받게 되고 무인대로 가도 쉴 수도 있고 운 좋으면 우주여행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에 저희 집 놀러 오실래요? 이러고 이제 부르마브레츠라 하는 거야? 아이 씨발 진짜 혼나 영양가 없네 진짜로. 나우야 미안해. 여자에게 써먹기 좋은 멘트 1탄. 등이 아프죠? 날개가 사라지는 건 뭐야? 날개에 다른 인격이 있나 봐. 당신은 어느 나라 공주인가요? 저도 어떤 나라의 왕자긴 합니다. 그거지 그다 왕자겠지. 이쁜 교체라면 당신 앉았다면 침묵입니다. 얼굴에 개 묻었어요. 이쁘게 생기. 진짜 우리 방에 있는 못쓸 애들도 이런 멘트는 안 진짜로. 당신은 길을 잃은 천사인가요? 궁금하면 500원. 야 이거 2021년 글 맞아? 야 이거 7개월 전 글이야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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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는 뭐야. 사이트 어느정인 트라이트야. 비거 마티트에서 300만원 주고 배운 거지. 야 이거 300만원 맞아? 문방구에서 팔아 300원짜리 깔깔이머즈 아니야? 네.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? 뭔데? 토마토 이야기인데 이건 귓속말로 해야 재밌어. 방울토마토가 있었는데 어느 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. 귀엽게 통통 튀기면서. 근데 지나가는 트럭이 밟아버렸거든? 불쌍하지. 근데 터질 때 어떤 소리가 나는 줄 알아? 몰라. 이런 소리가 났어. 아이 개새끼야! 야 씨발 진짜로 쪼그라. 실제로 우리나라 있던 직업입니다. 우리나라 있던 직업이고 TV 나와갖고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어요. 비가 왔을 여행하는 수강하려고 하는데 추천하는 거 있어? 소개팅 앱도 하면서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다. 이미 딸업체 한번 해봤는데 330만원 깨지고 못 사김. 근데 이게 진짜 팩트. 330으로 그냥 본인 옷 몇 벌 사 입는 게 훨씬 나음 진짜. 얘는 지금 330을 내고 여기에 더 얹겠다는 말이잖아. 그러면 적어도 660일 거 아니야. 그 돈으로 돈 더 모았고 이거 세 번 들을 돈으로 성형 수술하면 훨씬 나아 그게. 물론 나도 지금 이런 비슷한 콘텐츠를 하고 있었고. 나는 내가 뭐 연애 잘하면 알려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나 같은 경우는 우리 방에서 이제 잼민이들 찡찡거리는 거 패는 거고 저런 이제 여자 꼬시는 법 이런 거 들으면은 듣는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여자 꼬시를 안 하는 사람은 티가 나. 티가 나면은 좋다고 하도 정내미가 떨어져요. 누가 봐도 저 새끼 지금 급하다. 저는 급해 보이면 개꼴을 빼기 싫어. 500멘트 어케 해야 함. 오글거리는 거 말고 생각이 안 나. 진짜 좋은 거 있거든요? 기다려보세요. 내가 전문가만 모셔오.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? 야! 솔직히 우리 방에 있는 여자애들아 솔직히 너네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봐. 개솔리지? 저렇게 하면 바로 고백 받아주지. 나는 결혼까지 봐. 야 맞아 광로가 너 남친이 저렇게 고백해서 사귀었다며. 그치? 맞아. 야 니 남친 개떤다. 이은키읗 바로 혼내주러 간다. 바로 작살나지. 그럼 얘들아 이건 어때?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? 이런 소리가 났어. 이건 딱 가능이야? 토마토 불쌍해. 그럼 이제 너네 이제 여자들 특유의 존잘남 앞에서만 나오는 사복탑을 올린 그 목소리 내면서 토마토 불쌍해 이럴 거야? 통강이면 그럴 거라고? 그래 렌트가 문제가 아니다 친구야. 아 근데 진짜 장난기 빼고 최고의 고백멘트 알려줘. 진짜 최고의 고백멘트. 내가 봤을 때 이게 성공률이 제일 높아. 나 너 좋아해 사귀자. 딴 거 하지마 개새끼들아. 아마 이게 제일 성공률 높을걸? 뭐 자꾸 검색해갖고 이상한 거 만들어 오지 말라고. 이거 떨어뜨리셨나봐요. 여기서 다른 냄새 안 나세요. 길 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러지 말라고. 그냥 딱 깔끔 담백하게 끝내. 어차피 중요한 건 하우가 아니고 후니까. 알겠어? 슈 그냥 깔끔하게 키가라면 되나? 아 근데 사실 저 방법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으악 저 새끼 뭐라는 거야 싶거든요? 근데 내 주변에 이렇게 연애한 애를 존나 많음. 아니 그니까 한 선생님 당신이 말씀해준 그분 얘기 방송에서 해도 되나요? 누군지 안 밝히고? 아 오케이 저분이 말해준 건데 저분 친구분이 있어.
저분 친구분이 내가 봤을 때 좀 멀쩡하시거든. 근데 숙맥이라는 거야. 그래갖고 싸움을 타다가도 자꾸 이제 멘트를 이상한 걸 치셔가지고 아주 대화를 이상하게 하셨고 다 말아먹는다는 거야. 그래갖고 저 친구가 솔루션을 내줬어. 솔루션이 뭐냐, 너는 이제 대화를 할수록 남자로 안 보이니까 너는 그냥 만난 첫날에 같이 술 먹고 키스를 박아버려라.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았어요? 한 명이 아니라 둘셋 됐잖아, 그지? 저 친구가 그 솔루션을 한 두세 명한테 해줬는데 그게 다 먹혔어. 그러니까 내가 하드웨어는 멀쩡한데 소프트웨어가 조금 빈약하다 싶으면 이 방법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아 근데 그 이유는 다 안 좋지 않았나요? 근데 그 이후로 그 다음 솔루션을 안 해서 애들이 지 원래 성격 낯차였어. 아 그래도 연애해본 게 어디야. 야 선생님, 당신이 픽업 아티스트 하시는 건 어때요? 성공률 100%라고 이은 커플 다 이어줬다고? 오래가는 건 모르고. 아 저분은 이제 이어주면 끝이. 뮤지보스 아래드림 AS 없음. 일단 판매하면 끝이. AS 없어. 저도 선키스 후고백 두 번 성공해보. 근데 진짜 지금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지금 당신이 하드웨어가 될 때예요. 하드웨어가 문제가 없을 때, 상대방도 내 하드웨어만 봤을 때는 문제를 못 느꼈을 때, 당신이랑 그 사람이랑 좆도 아무 사이도 아닌데 해버리면 그거 경찰서 끌려간다. 그거 쓰러난 것도 분위기 보고 해야 돼. 그냥 박는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야. 너 내 거 해라고 도장 찍는 거 아니에요 그거? 아 이게 괜히 했다 씨발. 이거 좆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저는 모쏠인데 연애 가능한가요? 그런 질문을 함으로써 안 된다는 게 확신이 섰습니다. 모쏠인데도 아이 뭐 연애 쌉 가능이죠. 가능성 있는 거거든요. 저 모쏠인데 연애 가능할까요? 불가능합니다. 당신은 글러먹었어요. 실패!